원나잇 달라질 거 없어? 야, 원나잇 달라질 거. 이거. 아니, 원나잇? 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니, 했어, 안 했어? 그래, 아, 전화를 했어, 안 했어? 이제는 연애할 때 더 참을 수 없는 상대는? 참을 수 없는 거. 네. 아, 당연히 이거지, A지. 아, B는 아, 근데 뭐야? 이것도 봐봐. 모두 꼬투리 잡고 집착하는 것도 이거 못 견뎌요. 어, 비가 더 싫어. 형, 저봐, 폰 좀 볼게. 비가 더 싫어. 형, 저봐, 폰 좀 볼게. 폰 좀 볼게. 폰 좀. 형, 폰 좀 본다. 폰 좀 볼게. 폰 좀 볼게. 이유가 뭔데? 어, 최악.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와, 폰을 본다고? 어, 최악이야. 자, 근데 이거 통할 것 같아. 자, 일단 제목이 김종국의 원나잇이에요, 이 친구. 예, 예. 김종국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노래가 뭐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사를 딴 거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는 보세요. 이거 바람을 피웠는데 일단 가정 자체가 바람으로 오해가 아니고 피웠어요. 김종국이. 김종국이. 죄송한데. 김종국, 죄송한데 김종국 씨는 네. 그냥 이 가사를 받아서 노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김종국 씨가 그러니까 직접 하신 얘기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요거는 보세요. 바람은 피었지만 스쳐가는 거고 나를 사랑한다 변.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피면은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근데 이거 왜 바람 피었지? 형이 목소리에 몰입했다. 아, 김종국 씨가 직접 그러신 거네. 아, 저 영철 씨. 얘는 영철이에요. 나 영철이구나. 씨 아니에요. 저 영철이에요. 이거 알잖아.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영혼의 주인은 너래 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영혼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이거 뭐 영혼의 주인 따로 있고 뭐 육체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 육체의 주인은 본인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사 자체가 너무 웃긴 게 자기를 자꾸 보호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알았어요, 영철 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아니. 자, 다음 요겁니다. 블락비의 해서 안 했으니까 힘들다. 모든 행동에 꼬치꼬치. 이거 주다. 이것도 미치죠. 이거 미치는 꼴이야. 이거 미쳐. 이거 못 만나. 안 나. 아, B 못 만나. 아, B는 못 만나. A는 만날 수 있다. A는 만날 수 있어. A는 그냥 한 번 실수는 용, 누가 만날 수 있어. 만나보면. 나도 여기 바람 피고 와서 오는데. 아니, 오빠는 핸드폰 까는 게 그렇게 싫어? 아, 저거 안 돼. 저건 실내 기 저런 애들은 계속 가야 돼. 자, 이거는 낯선 향 알잖아. 나 냄새.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향까지 맡아가지고 이거 두들 볶는 거 이거 못 참아요. 죽어야 죽어. 이게 나겠지, 그런 냄새가. 아, 그리고 나니까 했겠지. 내 냄새는 내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따지고 들고 이걸 어디서 나냐고. 여자 냄새가 났겠죠. 아니. 바람 핀 게 아니라 야 남자들하고만 일하냐? 이거는 의심이야. 야 의심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못 만나. 더 열받는 게 한국말 쭉 하다 갑자기 I told you girl 영어로 아니 이건 뭐야? 너 갑자기 I told you girl 영어로 한다? 교포 너 아니 교포 갑자기 남아 막 듣고 있다. 딴 여자 만나지 마.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안 했어? I told you girl 너 교포 하나 봐. 와 더 열받는 거야. 와 갑자기 영어로 한다. 비는 못 만나요. 오빠 아니, 말씀 못 만나. 오빠 만나. 말씀처럼 뭐 그래 못 만나는데 전 B 스타일 좋아. 이게 진짜로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응? 아, 이런 얘기를 한 거라면 저렇게 했나 본데. 근데 그래. 옥수 씨는 남자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니 전 좋아하잖아요. 아니 좀 옥수 씨. 전 관리를 당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좀 적당히 해요. 근데 이건 못 만나요. 이건 어쨌든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가 좀 마음이 의심스러워. 이거는 지나친 자기 변명 합리화예요. 봐봐. 사랑으로만 따지면은 이거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 여기는 날 너무 사랑하는 내 말이, 집착. 내 말이 그거야. 난 그런 꿈이 비가 근데 났다.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집착은 완전 다르다. 아, 다시 한번 얘기해. 둘 다 헤어져야 돼. 진짜 둘 다 변명. 둘 다 만나봤어. 아니 저렇게까지 근데요. 비는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얘는 인정을 한 거고 얘는 인정 안 하면서 더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이게 더 나쁜 놈이야. 맞아요. 비가 아니야.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자, 이거는 여기 더군다나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광수 씨는 이것도 못 하시고 이것도 못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몰입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저기 앞에 서가지고. 이것도 못 해보셨잖아요. 아니 경험도 없으면서. 아 여자는 만나봤어요? 아니 진짜. 광수 씨? 고 이때 190짜리 누나 만났잖아. 아 그러냐. 아 만났네. 그래서 계단 두 개에서 키스하이크 두 개. 알아. 알지. 계단 두 개. 야 저 영식이 저 자식 저거. 자 일단 위로하는 거지. 제 말 제가 얘기한 그거잖아요. 네. 원나잇 투나잇 하는 사람이라도 네. 그래 나도 그러면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이 사람 그냥 만나자 이렇게라도 만날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못 만나요. 저는.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저는 못 만나요. 이번에 약간 서민 씨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무슨 타이밍이야? 아니 무슨 씨 종국이 형이 왜 때려? 영철이 영철 나 영철이에요. 아, 김종수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몰입했다. 제가 몰입했어. 왜 때린 거야? 자 우리 덱스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맹구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오는 줄 알았네.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는 B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저게? 야 저 못 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나를 충분히 신뢰해줘. 내가 신뢰를 주고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보여주다 보면 그 사람도 점점 집착이 덜해질 것인데 A는 스펙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A는 만날 수가 없죠. 아니 이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김종수 되게 성실한 거 같아요. 저는 이거 했어 안 했어를 경험을 해봤었어요. 아 이거 최악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형 저 그러니까 상대방이 됐어? 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지옥인 거야.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살짝 줄이잖아요. 그럼 쓱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가는 순간 누구야? 이것도 이제 지옥 최악이다. 아니 그러면 일단 핸드폰을 까야 끝나. 근데 세찬이가 실제로 거짓말을 가볍게 한 적이 있어. 있는 걸 들켰을 때는 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찬이가 실제로 거짓말을 가볍게 한 적이 있어. 있는 걸 들켰을 때는 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도 핸드폰을 쓰고 못 가는 거지. 자, 개인적인 사생활은 까지 마세요. 자, 개인적인 사생활은 까지 마세요. 가까이 필요 없지. 자, 야, 내가 술자에서 한 얘기를 자,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해. 자, 개인적인 사생활. 술자에서 얘기한 얘기를 다 얘기하면 나도 더 얘기해. 이게 뭐야. 그냥 난 대식이야. 아니, 잠깐만요. 순재 씨. 술자리에서 가볍게 그냥 내 손을 하지 마세요. 다 얘기하면. 오케이. 자,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재밌는 친구네. 근데 저거는 네. A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뭔가 신체적으로서의 신뢰가 깨졌으면 저는 저 사람이랑 손도 잡기 싫어. 그래, 더럽다는 얘 병 걸려. 얘 병은 없겠지. 병까지. 저기, 옥순 씨. 옥순 씨 좀 참으세요. 참아요. 아, 너무 하나. 옥순 씨. 아, 저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A로. 에이로 A 분위기야? 와, 난 귀 못 만나. 자, 그러면 한번 저희끼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전화해. 하나, 전화해. 둘, 셋, 저도 A. B. 그냥 어쩔 수 없죠. 종국형 B. 제작진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연애할 때 더 참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나 못 참아. 사지를 찢어 죽일 거야 A는. 너무하잖아요, 오빠. A는. 하나, 둘, 셋! 오, B가 맞아. 아, 비슷하다. A가 훨씬 많아. A가, 에이, 맞나요? 아, 둘 다 비춰. 솔직히, 저 B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많이 맞아요. 몰라, 저거. 말려. 결과 이쪽 팀이 승리하셨고요. 그래서 이 다섯 분한테는 하트를 10개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션 다 끝났고요. 예능 솔로나라 1번지 세 번째 선택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조가 각자 대기를 하고 2조가 네. 파트너가 되고 싶은 솔로들의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래. 어차피 이제 아껴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저 그리고 여러분, 덱스한테 가지 마요. 왜요? 네? 덱스님이 저한테 언질하고 가셨는데. 뭐라고? 얘기 좀 해보고 싶다고. 진짜? 네. 누구 생각하세요? 덱스님은 저한테 안 오실 거잖아요. 그럼 석진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응. 아, 알겠습니다. 좀 전에 예능 작곡 누구였죠? 덱스요. 덱스 걔 별로 아니에요? 얼굴이 까매서 그런지 덱스 치아가 너무 하얗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 라미네이트 했나 봐요. 속상해. 일부러 저 이렇게 마음 잡게 하려고 아니, 지금 하시는 아, 그게 아니라 와. 치아가 너무 하얘서 나 만화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선택하러 가시면 되는데 한 분씩 가실게요. 저 먼저 갈게요. 여러분 예능 작품이에요. 예능 작품이요, 맞아요. 이따 봬요. 순자야. 순자야, 나 여기 있어. 순자야, 나 지금 욕심 좀 내도 될까? 순자 씨.
아, 순자네. 참 순자 많이 기다렸다, 진짜. 순자 씨. 순자야! 순자 씨. 순자 씨. 순자야! 들어오세요. 아유! 아유! 아유, 좋아요. 그동안 네. 저에 대한 마음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뭐야, 야, 너 뭐야? 야! 순자. 순자! 아, 순자 씨! 어? 우리 함께 설마. 인스타 아. 팔로우 좀 많이 주세요. 아이, 그래요. 순자 씨, 아이. 아, 진짜, 아, 순자 씨, 거기 아니에요. 예능의 짝을 찾는 그렇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능의 티키타카가 있어야 아, 되잖아요. 그거 있어야죠. 네. 티키? 타카? 예, 그렇죠. 에이, 이런 거. 옥순, 옥순만 냅니다. 고민돼요. 옥순아! 이쁘나? 옥순 씨. 나 드디어 왔어. 많이 기다렸지? 왔어. 내가 너한테 갈게. 기다렸다 이쁘나. 뭐 미스코리아 준비하세요? 아니야. 얼굴이 부르셔서 딱 미스코리아 준비하실 것 같은데. 맞죠? 저의 왕자님을 찾았어요. 예능 왕자님. 아. 아, 믿고 있었다고. 왔지. 아, 맞지? 역시 옥순. 아, 정말. 아, 정말. 아, 웃겨. 아, 옥순아. 이런 말 표현이 옥순아! 단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어. 일단 안전빵 하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석사한테 좀 모진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밀어내는데도 왔다? 아,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석사님! 당신의 개그가 좋아요. 석삼아, 얘기 좀 하자! 당신은 나의 빛이에요. 석삼 씨! 저랑 마지막 큰 그림 한번 만들어봐요. 저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너 너한테 그냥 와, 장난친 거야. 안 주세요. 아, 이거 진짜. 야, 덱스야. 아, 우리 석삼 씨 일편단심인데. 야, 어떡하지? 아, 근데 석삼 씨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야, 넌 덱스야. 제가 모질게도 끝까지 저를 챙겨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 정숙 씨는 정말 내가. 나 정숙인데. 어, 정숙아. 정숙. 그래, 끝까지 가보자. 어. 아, 뭘 놀래요? 어, 라이브도 한 줄 알고. 오케이. 어. 고마워요. 아, 얘는 자꾸. 역시.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책임졌어. 아, 어, 이럴 거면 나도 내려줘, 그러면. 그 봉긋한 엉덩이를 보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수가! 훌라. 현수가 진짜 미안하다. 나 깨달았어. 현수가! 이제 마지막 선택이니. 현수가 우리 마포구잖아. 현수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현수가! 아, 그래요? 여기 이쪽으로 딱 앉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 예. 어디서 났어요, 이거를? 아, 저기 있길래. 아. 저기 있길래. 아,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사랑. 아, 그래요? 3차 아, 선택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네. S씨가 네. 오실 거라고 예상하셨던 두 분이 오셨네요. 아, 그랬어? 아. 양세찬 씨는 최종 0표입니다. 아, 전수미한테 당했어. 쉿. 나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오케이 알았어요.